아주 어렸을 적 날아다니는 꿈을 꾸곤 했습니다. 드론으로 영상 촬영을 하듯이 제가 가고 싶은 곳으로 날아다녔지요. 골목 사이로, 건물 위로, 구름 옆으로, 때론 깊은 계곡 속으로 어디든 날아갈 수 있었습니다. 양팔을 벌리고 몸을 좌우로 기울여가며 날아다니는 그 기분은 무척이나 신선하고 상쾌했습니다. 오래전 꿈이지만 세월이 흘러도 꿈속에 날아다니던 그 기분이 기억납니다. 어릴 적 제 꿈이 새가 되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비행기 조종사가 되고 싶었던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날아다니는 꿈을 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화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전생에 새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돌이켜 생각해보면 초등학생 이후로 날아다니는 꿈을 거의 꾸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세상과 가까워지면서 날개가 줄어들었나 봅니다. 한때, 그러니까 한 5, 6년 정도 마라톤에 빠져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날아다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녔던 것 같습니다. 마라톤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달리기를 하다 보면 러너스 하이라는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고통을 줄여주고 기분을 좋아지게 만드는 뇌내 신경물질들이 분비되어 달려도 아무 힘이 들지 않고 오히려 희열을 느끼게 해주지요. 요즘 자전거를 타며 이런 기분 좋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거침없이 내 달릴 때는 날개라도 달린 기분이 들고 마치 비행이라도 하는 느낌입니다. 강북 한강 자전거 길에 있는 서울암 공원에서 행주대교 방면으로 달려보았습니다. 신나는 자전거 비행 같이 느껴보시기 바랍니다.